우리 한중사랑교회 목회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름도 한중사랑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한중사랑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경험하셨죠? 네. 자, 사람은 머리로 느껴요. 신경으로 느껴요. 그렇죠? 사랑을 머리로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은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거죠.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번 우리 집사님 간증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 3대 독자인 집사님이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또 3대 독자이다 하니까 자식이 아들이 필요해요. 딸이 필요해요. 예, 그런데 우리 집사님은 셋째 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젖도 주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런 진짜 무정한 가운데서 예, 문화 대혁명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요. 이 딸들이 이쁘지 않는 이 아버지는 빨리빨리 시집을 보냈어요. 그냥 19, 20, 21 이렇게 해서 시집을 보냈는데 집사님도 이런 나이에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고 참 이 중국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가지고 한국을 오게 되었는데 한국을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돈도 벌고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를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오른쪽 인대가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하고 또 3년 전에는 왼쪽 인대가 고장이 나서 수술을 했는데 또 2차 수술까지 하게 되니까 그때는 정말 우울증까지 겹쳐가지고 죽고 싶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면은 야, 하나님이 돈을 주니 밥을 주니 그러면서 참 비난하면서 교회를 오질 않았는데 이런 절대 절망의 순간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교회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해결되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사랑을 느꼈잖아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위 사람들의 몸의 생기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니까 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교회를 안 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와봤더니 너무나 많은 성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밖에서 사는데 새벽 5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애찬팀에 봉사하러 오고 또 그리고 애찬팀이 끝나면 안내팀 8시부터 10시 20분까지 밖에서 곧장 서 있는 그 안내팀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사역반 6시까지 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서 있는 것이 지루할까요? 너무 즐거울까요? 즐겁죠. 너무 즐거워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주지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세상이 다시 보이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사회 소망이 생긴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아멘. 느껴지십니까? 아멘. 네,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죠? 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과거에 느꼈는데 지금 사는 게 바빠서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뭡니까? 자, 로마서 5장 8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죄인도 심판에 이르게 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이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시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들 아시죠? 네. 예,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말씀을 들었고요. 이렇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더니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주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하고 좋으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아빠를 보고 팍팍 반갑게 뛰어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 오늘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겁습니까? 네. 아이가 아버지를 팍팍 즐거워서 그냥 뛰어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죠? 아멘. 그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다예요. 이 누리다라는 말은 생활 속에서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즐기거나 맛보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빠져서 하나님 사랑에 취해서 하나님 사랑을 즐거워하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인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 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가끔 잊어버리진 않는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좋은 일 많이 해주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 필요 없지 않아요? 기회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님 때문에 뭔가 내 손에 잡히면 얻게 되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난리가 나요. 주님 때문에 조금 손해가 보면 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원망한다고 난리가 나요. 자, 그거는 아니죠. 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곤과 예민히. 아멘. 자, 5절에 보시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고 동행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양이 어때요? 나이 들었죠. 죄수의 몸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초라하잖아요. 이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찾아와서 돌봐줬어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내가 감옥에 힘없이 이렇게 갇혀있는 것이, 하나님, 나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저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둡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혀든 못 가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인하여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시련과 문제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요, 절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우리가 능력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소망,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뒤에 또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 되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은 바 된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흘러넘치는, 퍼붓은 거예요. 막 폭포가 퍼붓은 것처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어요. 자, 이 퍼부어진 사랑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흘러넘칩니까?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퍼부어진 거예요. 자, 누구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가 퍼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이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만히 숨겨져 있어요?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요. 보여야죠.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굴에서 막 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 못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소망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부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생각이 날까요? 잊어버릴까요? 많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게, 누리고 사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늘 누리고, 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또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저절로 되어집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죠? 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주 이전에는 모두가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참 직장도 불법의 신분으로 직장을 잡기도 어렵고,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드리러 오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불법인데, 하, 아침에 불법을 하면 우리 저기 옆에 뭐가 있어요? 파출소 있잖아요. 저기서 버스에서 내린 파출소를 지나서 와야 돼요. 세상에 불법인데 경찰서 앞을 지나와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떡해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앞을 지날 때 경찰 안 만나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러 왔다고요. 그래서 와서 하는 간증이, 목사님 지난 한 주도요 제가 참 불안했는데 어쩐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어쩐지 든든하고요.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마음이 순해져서 주일이 되면은 교회 오고 싶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뭐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죠? 성령님.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의 사랑을 퍼부어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주일날 만사 제치고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참 우리는 이곳에서 참 18년 넘게 사역을 했는데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스도 지나갔죠. 메르스도 지나갔죠. 메르스 때 어땠어요? 메르스 전염이 되면, 감염이 되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집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집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왜냐면, 메르스나 사스는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여기 우리의 외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많이 모여있는 데 가면 꼭 그런 이제 균이 옮길지도 모르니까, 그거 얼마 와서 우리 아이한테 옮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모, 교회 가지 말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교회를 방해하는, 가도록 방해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주간에 이렇게 교회를 와요. 야, 오늘은 또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교회 안 나왔겠네 해서 또 보면은 더 많이 나왔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어머, 믿음이 나보다 좋다. 나는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메르스 전염이 되면 어쩔까. 막 그렇게 가슴이 쿵닥쿵닥 하는데, 한 사람도 메르스 환자 없었고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사스 환자 없었고요. 그렇게 모여있는데 모두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그리스도 교회를 오시더니 이제 다 합법됐어요. 어머, 비자가 좀 중국 뭐 마음대로 막 그냥 비행기 타고 중국 갔다 올 수 있어요. 요즘 덜 나아요. 출석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간절할 때 더 잘 돼요. 어려운데 신앙생활 더 잘 되는데, 정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보여요. 그때 원망하느냐, 주님을 붙드느냐, 믿음이 보인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본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인다는데, 사실은 정말 편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가를 볼 때, 정말 편안할 때 믿음을 지키는 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네. 요즘은 전부 다 합법이고 결혼식이 있고 뭐 환갑이고 돌잔치고 얼마나 바빠요. 사회생활이 바쁘다고요. 가족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잖아요. 옛날에 혼자 불법이라서 전전 긍긍긍긍긍 하면서 돈 버니까 도와주는 하나님이 필요했는데, 요새는 편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얼마나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뭐라 하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령님의 생각과 멀어지고 있을까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성령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모르는 거다. 아멘.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의인이 돼요. 의롭다 불러지죠. 의롭다 칭하여지죠. 의인의 신분증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돼가지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믿는다 하면은 당신은 의인이요 하고 신분증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에 와서 뭐 그 조건만 몇 개만 이렇게 하면은 한국 주민등록증 딱 받는 것처럼, 예, 귀화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신분증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한국에 와서 주민등록증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요, 길을 가다가 누가, 중국 사람이 이러면 귀가 번쩍 돼요. 그냥 돌아가요. 텔레비에서, 중국 사람이 어쩌면 화가 팍 나요, 그냥. 왜냐면은, 내 속에 중국 사람의 경험과 중국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흔적들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의 흔적이 늘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의인의 신분증은 받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습관은 나한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은 죄의 법이, 두 가지 법이 같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냐면은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이 내조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자, 죄의 법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일날 예배들이 안 드리고 마작한다고 갈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마작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살았던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틈만 나면 교회를 빠지고 싶고 틈만 나면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부럽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고 싶은 이 마음은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죄의 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는 이렇게 이제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두 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법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이 구절에서는. 자, 죄의 법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또 누구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 두 개가 날마다 싸워요. 자,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어요.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생각이 뭔지도 알지도 못해요. 지난번에 방송을 봤는데 재벌, 예, 집에서 그 재벌의 안주인이 뭐가 그리 부족한지 고함을 지르고 던지고 욕을 하고 예, 물을 쏟고 사람을 밀치고 인격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테레 이제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동영상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그 사람은 누구의 생각만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육신의 생각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내 안에 누구의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아이고 허리 다리 어깨 머리야 오늘도 그냥 또 일을 해야 되나 하고 시작을 하면 자, 누구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네, 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한국에서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생각은 어때요? 주님, 오늘도 움직이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하나님, 나 중국에서 나보다 돈 못 벌고 좀 지시지도 나보다 못했던 사람 지금 나보다 많이 벌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 일자리 돈 많은데 안 주실래요? 자, 이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뭐라고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좀 적게 벌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맞는 일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돈 가지고요, 다른 데 허튼 데 투자하지 말고요, 곱게 모아가지고 뭐뭐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그건 누구의 생각이죠? 성령의 생각이에요. 자, 이런 성령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꾸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면은 세상으로 빠져요. 하나님 사람 보이지도 않네요. 세상만 보이죠. 돈 많은 사람 부럽고 잘된 사람 부럽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 날마다 끌어가지고 혈압 오르고 두통 있고 막 치통 있고 막 어쩔 수 없죠. 그래 아파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생각 따라서 주님 주시는 생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영의 육신의 생각을 잡지 않고 성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여러분들 라디오 옛날에 들 때 이렇게 다이얼 이렇게 들리면은 어떤 데 치익 하다가 다이얼이 탁 맞으면은 방송이 탁 나오죠. 주파수를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육신의 생각으로 주파수를 맞추면 치익거리고 맨날 싸우고 싶고 맨날 그냥 달려가서 한 대 치고 싶고 막 속이 구글거리고 그래요. 내 성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시면 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신.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보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면 얼굴이 어때요? 나에게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가둬져요? 넘쳐나요? 예,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성령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아침에 바빴어. 못 챙겨드렸죠. 인사도 한번 못했죠. 주파수를 맞추세요. 주파수를 맞추는 게 뭐라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자,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머무를까요? 성령님의 생각에 머무르게 될까요? 성령님의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퍼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퍼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난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냥 조금 준 게 아니라 퍼부어주셨는데 어째 그걸 외면할 수가 있을까요? 어째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플까요? 그 크신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외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못되지 않아요? 그죠? 그 대단한 하나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출 때 성령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과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은혜를 느끼세요. 체험 하세요. 한 번도 그거 하신 적 없는 분은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사모하세요. 그걸 못 느끼고 하나님 자녀라고 앉아있는 것은 이 마음이 어떡해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그걸 못 느낀 분들은 오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병들었구나. 나는 병들었구나. 근데 하나님 사모하시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하나님 사랑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시고 이미 그것을 다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데 성도가 되어서 그걸 못 느낀다.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퍼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신앙,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참 성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의 생각을 좇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